안녕하세요. 보수적 참견 시점입니다. 공천 불공 정지적에 단번에 기자를 제압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이슈입니다. 엄청난 공감 능력을 가진 한동훈의 질의응답 들어보시죠. 위원장님, 그 첫 질문으로 윤경률 위원 이번에 마포구로 전략 공천하신 걸로 봐야 될지 좀 알고 싶고요. 아니요, 우리 공천 시스템은 저희가 어제 발표드린 내용입니다. 다만 본인께서 마포 을에서 정청래 의원과 붙겠다고 그 출사표를 던지신 것이고, 저희 당은 그런 도전을 대단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국민들께도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당내의 절차는 당연히 거쳐야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금 마포에 있었던 김성동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발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서로 좀 조율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공천은 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 공천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전자일 뿐이다, 이렇게. 거기에 중요한 도전자 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동안 계속 큰 차이로 져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김경률 회계사는 굉장히 누가 보더라도 위험이 큰 도전이지만 그걸 대의를 위해서 도전하겠다고 나서신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충분히 우리 당으로는 고마워하고 이렇게 이 의미를 부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먼저 마포를 제안하신 거죠?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어제 그 공관위원장께서는 지역 일꾼을 뽑는 게 선거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선거 자체가 이제 지역에서 일하고 그 지역을 아끼는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를 받겠다고 그 대안이 나온다는 거고, 어쨌든 오늘 김정현 회계사는 정청래에서 뒤에 마포갑에 마포 의뢰 나온다는 거면 이 선거를 좀 어떤 누군가를 이기는 걸로 좀 이해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은 말입니다. 지는 선거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 지역에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지면 의미가 있습니까? 이겨서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공약을 그 지역에 실천해서 그 지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윤경률 위원이 어제 말씀하신 정치 개혁안에 대한 민주당의 답변이 포인트 언론에서도 아침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줄이는 대선을 공식 받아라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전혀 상관없고 전혀 다른 내용의 얘기를 아주 구체적인 답에다가 연계하는 것은 그냥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구질구질하게 그러지 말고 그냥 하기 싫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하겠다는 거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뭘 얘기할 때 저희는 전혀 관계없는, 예를 들어서 부산에 산업은행 받아라?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래, 오케이, 그러면 서울에다가 그 세종에다가 국회의사로 옮기면 받을게, 뭐 이런 식으로 붙으면 그게 서로가 얘기가 되는 건가요? 제가 내 네 가지 제안이 복잡하고 어려운가요? 국민들이 반대하시나요? 그리고 일각에서 의원 정수 줄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현실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왜 정치권은 남의 직역을 다른 사람의, 다른 일반 국민의 직역을 구조조정할 때는 이상론을 얘기하고 자기들 직역을 구조조정할 때는 현실론을 얘기합니까? 헌법은 200명 이상이라고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 중요 사안을 텔레로 늘 상의하시는 정성호 의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같은 생각인 것 같던데요. 250명이면 충분하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를 2년 가까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취재하실 때 제가 답변하고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때 국회 쪽에 의석에 누가 몇 명이 앉아있는지 보셨습니까? 꽉 차있던가요, 처음처럼? 250명이면 충분합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김경률 회계사 마포구에서 점검하시는 거면,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공관위에서 정한 여러 단계의 룰이 있어요. 그 경쟁력 평가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보게 될 겁니다. 만약에 점검하시는 거면 이렇게 위원장님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포기하는 게 공정,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지적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이거는 공정해 보이는 정치. 예를 들어서 상대가 정말로 경쟁을 하는 관계라면 당연히 안 그러겠죠. 그렇지만 이기는 경선도 제가 두 가지의 공천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균형점을 찾은 겁니다. 자,
사실 지금까지 정청래 의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맞불은 어차피 정청래 이런 분위기 아니었나요? 그렇지만 오늘부터 상황이 바뀐 것이고 본인이 굉장히 큰 과감한 것 같다. 김경률 회계사는 우리 당과 열 가지 생각을 같이 하는 분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하고도 그렇습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의 철학을 같이 합니다. 세상을 바꿔야 되는 철학도 같이 하고요. 그렇게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모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분은 정말 양지를 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어디를 가고 비례를 간다 하더라도 저희 당은 그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수용할 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는 명백하게 저온 그런 이런 험지에서 뭐 도전지라고 하죠. 도전하겠다고 이 초반에 나서주시는 것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제가 공정의 경선에 공정을 했다 그렇게 말할 만한 상황은 전후 상황과 이 지역의 상황 그리고 저분을 영입하게 된 과정들을 보시면 꼭 그렇지는 않다고 이해하실 것 같아요. 공천 과정은 공관위가 딴 룰에 따릅니다.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제가 와서 놀란 것은 우리 보수당이 어제 저희가 발표한 것 같은 시스템 공천을 발표한 적이 역대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번 공관위에서 이 룰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로 감론을 박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을 놓고 룰을 만들면 어차피 그거는 공정성에 해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방침은 하나였어요. 우리는 시스템 공천을 지켜야 될 룰을 미리 첫날 만들고 들어가자는 것. 그리고 그것이 다른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볼 때 가장 공정해 보이는 것으로 하자는 것이었고 그 취지를 출발한 겁니다. 그 틀에서는 그 과정에서는 벗어날 예외가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관위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출마 예정자인 이철규, 장도영 두 사람 모두 우리의 공관위 규정에 따르면 꼭 단수 추천도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렇지만 이 두 분에 대해서는 경선할 것이라는 약속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출마하지 않습니다. 저는 공정해 보이는 공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민주당보다는 사건적으로 보시기에도 충분히 공정해 보이는 외양을 갖춘 것 아닌가요? 그 어제 그 공천을 발표하신 거 가지고 어떤 룰이 정해지면 그 룰이 누군가에는 기분 좋을 수 있고 누군가에는 좀 아 이거 어렵지 않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죠. 그건 룰을 정할 때 생기는 당연한 결과이죠. 그렇지만 그 결과에는 말씀하신 그런 분석에는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디테일을 살펴보면요. 다만 우리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틀에 맞춰서 그 룰을 지키면서 공천하겠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문제는 공천의 룰이 공개되지 않거나 중간에 사람에 맞춰서 바뀌거나 이럴 때 문제 아니겠어요? 저희는 그걸 어제 의결하자마자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수치들은 굉장히 고민을 끝에 나온 것입니다. 그게 물론 정답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각각 왜 그랬는지는 기자분들 보셔도 이해는 가시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런 숫자를 넣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올해 4월 10일 총선을 위한 공천은 그 룰을 따를 겁니다. 위원장님, 경선 자체 과정에서 공정성이 시비가 없을 수 있도록 따로 준비해 주고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경선에 관해서 보통 이제 공정성 시비는 이렇죠. 룰이 공개되지 않거나 룰이 너무 포괄적이거나 이럴 때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책임지고 관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를 보면 이거는 산수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저는 공천 과정에서 국민들께 부끄럽지 않은 공천, 이기는 공천 이 두 가지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차피 여기서 100일 동안 몸을 불사르러 나왔고요.
제가 여기서 가져갈 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100일 뒤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공천을 지금 민주당의 이런 문제점 있는 민주당들이 다시 이런 개딸정치주의가 반복 4년간 반복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온 겁니다. 여기서는 그러려면 이겨야 되거든요. 이기기 위한 공천을 할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고려사항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을 하시는데 글쎄요. 그건 저를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 4호선 중진되는 게 있어서 여기 아까 하셨으니까 여기만 하세요. 위원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렬 위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필요한 절차를 잘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김정렬 위원이 출퇴근을 전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잖아요. 이제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힘을 좀 실어주시면서 오늘 서울시장 행사에서 진짜 엉뚱하신 이유가 자,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서울에 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서울에 지금 우리 당의 지지도는 높지만 후보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예전처럼 막 높아져 있지 않죠. 그리고 서울은 민주당이 대부분 현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당에 지지하시는 분들이 아, 여기는 어차피 안 되라고 하는 곳에서 확실히 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제가 드리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런 의미 있고 참신한 인물들을